맞춰서 그럼 갑시다. 자, 1번 하고 2번 전진. 딴딴딴딴딴딴. 크로스 없이. 저는 수학 선생님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일단 내려놨고요. 아이들이 다 대학교 간 후에 저도 뭔가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난 것이 시니어 모델 교실이에요. 아, 이게 나한테 적성이 맞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저를 이제 찾게 됐고요. 한복만큼 정말 멋진 의상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한복이거든요. 그 단아함과 그다음에 여인의 그 아름다운 자태를 표현할 수 있는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는 그 부드러움을 보고 이거는 바람의 옷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영어회화 공부를 했어요. 대사관을 다니다 보니까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영어 공부를 많이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저는 필요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 영어 공부가 너무 소중하게 좋았고 50세 이상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연륜은 그 어떤 젊은이도 따라올 수 없다고 봐요. 이 전성기 캠퍼스를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연륜 플러스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변화를 같이 하면 굉장히 보람될 것 같아요. 정말 앞으로 제 영어 실력이 많이 늘게 기대가 됩니다.